유나 씨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드라마 촬영이 무사히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애견 카페에 가봤거든요. 내가 동물 좋아하다 보니까 좀 힐링 시간을 가지려고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힐링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들 애교도 있고 성격이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몇 명 제대로 친구가 됐던 친구가 있어서 몇 명은 아직 낯설어요.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키워본 적 없네. 사실 저는 털이 있는 친구를 키운 적이 없어요. 금붕어나 개구리나 저는 약간 덤을 뭐 키우는 뭐지? 집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뭐 키웠던 부분이 많은데 근데 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올림픽 공원에 토끼 보러 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요. 오자마자 사실 나 금고예요. 금고 성격이 되게 좋아서 나는 머리를 만질수록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거 만졌다가 가만히 있으면 만져달라고 해요. 귀여운 새끼예요. 만져달라고 이렇게 만졌다가 안 만지면 만져달라고 하네요. 또 안 해. 해달래. 또 안 해. 어? 해달래. 귀여워.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해. 새벽아 이 친구는 새벽이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찍지? 나오나? 새벽아 이 친구는 검은 포메라니 아닌가? 새벽이에요. 예쁘게 생겼던 새벽이고요. 근데 질투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착한데 사람이랑 알콩달콩 하고 있을 때 다른 강아지들이 오면 화내는, 짜증을 많이 내는 친구예요. 새벽아 유튜브에 나올 건데 예쁘게 나와야지. 아직 애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조금 멀어요. 약간 이빨이 간지럽나 봐요. 새벽이랑 닮았는데 갈색이 약간 연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구별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새벽이가 강아지한테 엄격한데 이 친구한테는 엄격하지가 않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요.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건지. 시크한 덕배씨. 덕배씨 여기 보세요.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덕배씨 안녕. 헤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덕배 씨도 표정이 되게 유니크하세요. 조금 슬퍼 보이고. 식강 덕배 씨였습니다. 이 친구 이름 아세요? 뭐였죠? 도나다. 뭐였죠? 아, 도나다. 유학파.
많이 놀아가지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힐링이 됐어요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저 새벽에 또 올게. 고마워 오늘. 안녕 부킹해. 금고야 또 올게. 고마웠어 오늘. 그때까지 손 좀 잘 배우고 있어. 빼야. 어? 누나 또 올게. 또 올게요, 친구들아. 아쉽다.